시골에 20년 산 오타니는 그냥 근데 그래. 오타니야 진짜 약간 마인드가 시골 소녀예요. 시골 소녀 완전 좋게요. 야 그렇게 순수한 남자 만나야 돼. 진짜 순수해. 은서 왜 소개팅 있어? 진짜 순수해. 응? 네? 소개팅 있어? 없어요. 그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알았지? 현상 중 애인 개선? 현상 중 애인 개선은 뭐야? 중학교에서 보다 좀 애인을 개선하고? 애인을 어떻게 개선을 해? 애인 개선시키면 헤어지는 게 빠르지. 애인 개선? 무슨 개선? 뭐 연예인 개선? 뭐? 애인 중 개선. 자 봅시다. 자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뭐 하는 걸? To fly in airplane 비행기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을 거세 공포를 심을 가집니다. 얘는 뭐 공포심을 가집니다, 그죠? 뭐 이거 해석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이씨. 자. 이런 속도면 수능 모든. 그러니까. 이런 순간 시커먼데. 이게 가끔 시험 보다가 말도 안 되는 거에 말려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 바로 치워지. 수업 풀 때 한 번 덧셈이 안 돼가지고 미쳐버릴 때도 있었고 막. 네? 진짜로. 비행기 세 자리 쓰 이런 거. 그러니까. 헷갈리긴 해. 말도 안 되고. 곱셈공식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오 마이 갓. 자주. This fear, 이 두려움. 그럼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니?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지. 이 두려움 자체는 stem from 하면 그냥 기나. 그렇지. Originate from이에요. 뭐로부터 나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로부터 나오냐면 lack of control, 통제감의 부족 때문에 나옵니다. 얘는 빈칸도 괜찮아요. 통제감의 부족함 때문에 나옵니다. 결국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공포심은 뭐에 대한 통제감의 부족함의 공포심이라는 거지. 통제감 부족의 공포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일럿 자체는 is in control, 통제에 있죠. 통제권 안에 있죠. not 뭐가 아니라 passenger, 승객들은 아니죠. 여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나데이버비를 이렇게도 쓴 거야. 나데이버비를 나데이 버피를 이렇게 쓴 겁니다. 컴마 낫 A 이렇게 B 컴마 낫 A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이러한 통제의 부족함은 인스틸 스며들게 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거지. 이건 스며들다라는 뜻이고 인퓨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얘들아. 인퓨즈라는 단어는 얘는 그냥 밀어넣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개는 결이 달라요. 스틸 인스틸은 스며들게. 그러니까 스며들게 하는 거야. 이 통제의 부족함이 공포심을 서서히 집어넣는 거거든. 인퓨즈를 그냥 막 밀어넣는 걸 얘기해. 두 개의 결이 다릅니다. 단어의 결이 달라요. 자 그러면서 보자고. 그럼 통제감 부족이 바로 공포심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이요 are so afraid, 너무나 두려워하거든요. 여기서 잠재적인 승객들을 얘기해. 그럼 잠재적인 승객들은 뭐야? 비행기를 탈 예정인 승객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승객들이 너무나 두려워해서 여기 지금 대생각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장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서술형 문장으로 얘가 나온다면 대 빼고 주어준 다음에 한 단어 추가해라. 그러면 대 추가시키라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해봤지?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To drive, 운전하는 것을 아주 먼 거리를 to get to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비행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그죠? Instead of ing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 자체는 뭐 하려는 결정? 운전하려는 결정 자체는 is based,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 solely, only, 단순히, just, 단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단지 뭐에 기초하고 있는 거냐면 on emotion,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뭐가 아니라 logic. logic이 뭐야 이거? 그렇지, 센스야 센스. 센스. 감각.
감각 말고 센스가 논리, 이성적 판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성. 예, 이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야? 리즘이지. 리즘이나 센스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공포심은 뭐라는 거야? 감정. 그렇지. 감정이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야, 이 사람은 지금. 자, 그러면서 논리는 얘기합니다. 논리는 얘기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 통계학적으로라는 말은 수치적으로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수치적으로 더 어제야 아재하면 여기서 아재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확률. 뭐의 확률? 죽을 확률. 어디서? 자동차 충돌로 죽을 확률 자체가 아 around 대략 1 in 5 500이야. 그럼 얘는 뭐야? 5000분의 1이야. 5000명 중에 한 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어. 자, 반면에 확률, 뭐의 확률?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 자체는 비행기 충돌로 죽을 확률 자체는 클로저, 더 가까워. 어디에? 한 명에. 어디에서? 1100만 명 중에 한 명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통계적인 얘기라는 거. 논리가, 결국 논리가 뭘 얘기하는 거고, 통계를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는 몇 분에 몇? 5천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뭐? 1100만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적어? 비행기 사고가 훨씬 적잖아, 그죠? 1100만분의 1이 내가 될 수 있잖아. 자, 정우는 이제부터 비행기 못합니다. 감정적인. 아니,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감정적인. 진짜, 어. 워낙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 중에 하나라며. 비행기에서 막 만기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맞아 진짜. 야, 미국 갈 때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미국 가는 거 없었어. 응, 미국 갈 때. 못해. 하잖아. 시벨트 그게 진짜 반짝반짝 거리면서 기장이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해. 지금 뭐 기분이 심상치 않다. 자, 가만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같이 앉아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이게 보통은 태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비행기가 흔들려도 그냥 잠깐 흔들리고 말지 거의 한 시간 이러고 있어 비행기가.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마음의 준비를 유서 쓰고 갑자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막 하면서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 거야. 근데 비행기 사고는 거의 죽지 않는 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물에 떨어지게 돼 있대. 그래서 물에 떨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물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잘 뭐가 이렇게 나온대. 근데 그게 얘가 그 지정 루트대로 떨어졌을 때 얘기잖아. 그냥 꼬라박. 그냥 꼬라박. 약간 지형이가 때려박잖아.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 갑자기 이 논리는 아닌데 그냥 생각으로 하자면 얘가 그냥 감정적인 논리. 그치. 감정적인 논리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 그걸 죽는 거지. 무서워. 엄청 무서워. 나중에. 게다가 잘 봐봐. 미국 같은 경우는 17시간이야. 일반적으로 날아가는데. 아, 겁대가리도 없었어. 한 40초 떨리는데. 그럼 만약에 당신이 going to take a risk,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면,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라면, 특히 어떤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라면, 여기서 원은 뭘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라면 could possibly involve, 자, 포함할지도 모르는, 뭘 포함할지도 모르는 당신의 안녕, 행복, 복지감 이거니까 당신의 목숨이겠죠. 안위겠지, 안위. 당신의 안위를 포함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당신이 감수할 예정이라면 너는 원하지 않아? 어떤 것을, 확률을 in your favor, 당신의 선호도에 맞는 확률을 원하지 않아? 그게 정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보자. 야, 네가 위험을 감수하고 어차피 떠나야 되면 네가 죽을 확률이 더 적은 확률을 가지고 싶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왼쪽으로 가면 100%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25% 죽어. 그럼 무조건 오른쪽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되게 극단적인 예시긴 하죠. 여기는 지금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우든트지. 우든트.
스튜던트지. 여긴 지금 가정법으로 써있어. 가정법으로 보셔도 돼요. 여기만 가정법으로 보셔도 돼요. 왜 여기만 가정법으로 쓴 거야? 야, 너 같으면 이 확률을 더 선택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뭘 더 선택하고 있더라야? 자동차 타고 운전하는 걸 선택하고 있더라야. 원래대로 따지면 뭘 선택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정법으로 쓴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현재지? 여기는 뭐가 아니야? 현재야. 일종의 혼합가정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이건 뭐야? 뭘로 써도 맞다고 해? 아니에요. 얘는 사실에 입각했으니까. 얘는 자동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쨌든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거니까 얘는 워라기보다는 아가 맞는 거 같아. 무슨 말인지 갔어? 근데 얘는 가정법이 맞아요. 왜냐면 얘는 원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거니까 얘는 가정이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갔어?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권을 선택한대 즉 선택을 한대. 어떤 선택을 한대?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들어가 있는 거고요. 리카운트 발생시킬 그들로 하여금 적은 최소한의 anxiety, amount of anxiety니까 최소한의 불안감만을 발생시킬 것인 그런 선택만 한대. 그러면 최소한의 불안감을 발생시키는 건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근데 자동차는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비행기보다. 어떤 선택이다? 비논리적 선택이라고. 무슨 말인지 같이 비논리적 선택이라고. 자, 그러면서 Pay attention to 명령도 나와 있네요. 자, 집중하세요. 뭐? 생각에 집중하세요.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뭐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무엇을 확실하게 하세요? 당신이 기초하고 있다고. 당신의 의견 자체를 뭐에 기초하고 있다고?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뭐가 아니라? Feeling. 감각이 아니라. 아, 느낌이 아니라. 그럼 여기 뭐 들어가도 돼? Feeling 대신에 emotion 들어가도 된다고. 여기까지 갔어? emotion 들어가도 된다고.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뭐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렇지. decision. 당신의 결정을 저기 팩트. 그럼 여기 팩트는 뭐로 바뀌어도 되는 거고? 로직. 그렇지. 로직이 기초한 게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접속사 대칭이 되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접속사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스트 보이. 무슨 말이야? 아, 나 이런 질문. 예, 저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보면 느끼는 게 굳이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하면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이 질문이 권력도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우월해. 근데 왜 인간은 왜 자꾸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살아가? 아닌데?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인간이 우월하고 인간이 우월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인간이 지구 자체를 정복하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 않나? 그치? 물론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도 인간의 의무입니다. 야, 빨리 환경론자들을 만나봐야 빨리. 아니, 저는 그냥 공생하고 해야 되는데. 공생이 맞는 거지. 결국은 공생. 우월하니까. 우월하니까. 그냥 같이 하자. 우리 나중에 정우 대통령 되면 두광이 된다, 두광이. 실패하면 뭐지? 실패하면 아니요. 성공하면 형격 아닙니까? 그지? 맞는 거 아니에요. 1인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했었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괜찮아요. 그죠? 혁명까지만. 그치, 혁명까지만 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최고, 국가의 최고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을 죽였잖아. 그건 잘못된 거죠. 맞잖아.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고 뽑아줬더니 국민을 죽이고 잡아서 안 뽑았어요. 그쵸, 뽑지. 아, 미안. 아, 내가 잘못 이해했네요. 아. 대단한 새끼. 아유, 자. 돌아가신 분한테 욕해도 돼요. 예, 욕 좀 먹어도 돼요.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나쁜 놈. 그치. 진짜 그치. 그렇죠. 나쁜 놈이야. 통장에 돈 없는데 잘 처먹고 다니는. 아, 게다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렇게 엄청 그렇게 죄를 줘도 누군가 하나도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하진 않아. 오래 산더라. 그지? 그러니까 뒷배가 엄청나고. 그렇죠. 뒷배가 엄청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근자근 밟아놓으면 안 올라오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누군가 위협을 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래 살았으니까 왜 그랬나를 봤더니 지금 정우처럼 생각해야 돼. 뒤에 백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한 짓이 만행이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어서 자신한테 해를 못 끼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인 거지. 지금 알겠지? 어? 자, 정우 막어. 알겠지? 네, 정우가 성공하면 혁명하냐 그러면 지훈이가 미쳤어! 이거 먹는 거 알았지? 성우가 너무 개이라고 성우인데. 자 LGBT 대통령 미친놈들아. 자 유명한 이거 찍히고 있지 은서야. 머리 조심하고 봐줘. 어, 아까 은서한테 야 찍히고 있었는데 은서가 이러면서 보더라고. 자 유명한 영장류학자 프랜스 디 월은 자 어디 에모리 대학의 이 사람은요 말합니다. 영장류학자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다운프레이 무시하더라 이거야. 여기까지 같이 무시하더래. 뭘 무시해? 유사성을 무시하더래. 뭐와 뭐 사이에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무시하더래. 뭐로써? 방법으로서 얘가 뭐뭐로서가 되겠지.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으로서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여기까지 가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스테이터스 들어가도 상관없어. 우리의 지위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위를요 at the top 어떤 지위? 탑 꼭대기의 지위 뭐? imaginary ladder야. 상상 속에 가상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그 방식으로서 다른 동물과 우리 사이의 유사성을 인간 자체들이 인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건 뭐야? 동물과 그렇지 동물과 인간은 뭐가 뭐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해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유사성을 누가 무시하더래? 인간이 무시를 하더래.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무시를 해가 중요한 거지. 왜 무시를 해? 인간의 지위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기까지 갔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이거는 그냥 써요. 그냥 써놔요. 이매지너리가 있고요. 이매지너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이매지너블이 있고요. 얘네들은 무슨 뜻이야?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야? 상상. 그렇지. 상상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고 얘는 뭐야? 가상의 이런 뜻이에요. 혼동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얘는 오히려 얘랑 같죠? 뭐랑 같아요? 시뮬레이티드랑 같습니다. 가상의 모의실험 등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했지? 이런 정도로 단어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과학자들은요. The well point out. 과학자 The well이 지적한 것처럼 과학자들은 이렇게 되는데 얘 이렇게 쓸 수도 있어. They well point out that scientists can be some 이렇게. 이렇게. 아, 이름 들어오기 어렵네.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아요. 이해갔지? 두에는 지적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구조 분석이 되겠지.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적하기를 과학자들 자체가 뭐요? 편입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뭐요? Some of the worst야. 가장 최악의 offender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그지? 자, 뭐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인프로이 이용하면서 뭘 이용하면서 기술적인 언어를 이용하면서 뭐에 to distance 거리를 두기 위해서 뭐 다른 동물들과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기술적 용어를 이용하면서 가장 최악의 위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인간의 지위, 인간이 유사성을 무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라는 거고,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과학자들이 뭘 사용한다라는 거야? 기술적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쓰는 기술적 언어에 대한 사례가 밑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출제를 예상해 봤을 때 얘는 순서 배열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사례 얘기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고 저런 사례가 있고 나열, 열거 나열의 형식으로 글이 뻗어나갈 거거든. 자, 그러면서 보자고. 치팬지를 무시하고 있어. 자, 어쨌든 마음 잘 봅시다. 그들은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과학자들은 부릅니다. Kissing in chimps야. 침팬지 사이에 뽀뽀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mouse to mouse contact야. 이게 기술적 용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입과 입의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팬지의 감정적인 그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얘네들이 그냥 입술과 입술, 그러니까 북한말하고 비슷하네요. 북한말이 뽀뽀가 입술 박치기거든요. 진짜요? 네, 북한말로 뽀뽀가 입술 박치기예요. 예, 네, 그럼 비슷하네요. 침팬지 같은 놈들. 어우, 자, 그럼 봅시다. 과학자 같은 놈들이네요, 북한은. 그죠? 자, 그러면서 보자. 마우스 투 마우스 컨트랙트야. 입과 입의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부릅니다. Friends, 우정, 친구라는 걸, 뭐와 뭐 사이에, 영장류 사이에 친구 우정 관계를, 뭐, favorit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affiliation partner. affiliation은 연합을 얘기해요. 그지? 그래서 이건 뭐야? 가장 좋아하는 제휴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제휴 파트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휴 파트너로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해석합니다. 증거를 뭘 보여주는 증거를 여기 showing 체크를 두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꾸며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하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합니다. crow and chimps야. 여기까지 갔어. 자, 까마귀와 침팬지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뭐로서 해석하냐면 B로서 해석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자, 뭐로서 해석하냐면 being somehow 어떻게든 qualitative 성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일종의 도구 만드는 것으로부터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해봤어? 오케이? 자, said to 말하여지는 인류라는 것을 정의한다라고 말하여지는, 다시 이렇게 꾸며줘야 돼. 말하여지는 일종의 도구 제작과는 다른, 성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는 것으로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했죠. 자,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돼. 자, 즉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자, 까마귀도 침팬지도 그리고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뭐로써 해석하냐면 being somehow 어떻게든 되는 것으로써, 뭐가 되는 것으로써, 성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써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자, 뭐하는 다른 것으로써? 인간을 정의하는 것으로써 알려진 도구 제작의 일종과는 다른 것으로써 정의해버리는 거죠. 그냥 결론만 얘기해보자. 자, 인간을 정의하는 건 뭐야? 인간을 정의해주는 건 뭐야? 인간을 정의해? 그럼 이 인간은 뭐 때문에? 도구 사용이라는 거야. 근데 동물도 뭘 사용해? 동물도 무엇을 사용하더래? 도구를 사용하더래. 도구를 사용하더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했더니 과학자들이 그렇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야. 질적으로 다른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도 차별이 나온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제까지? 자, 그러면서 보자. 여기는 체크할 게 많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통째로 별표 쳐놓고 좀 꼼꼼하게 말해보세요.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든 시험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동물 자체가 can beat us, 우리를 이기면, 자, at a cognitive test야. cognitive야. 이거 피지컬이 아니지.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이거 피지컬이 아닌 거야. 자, 어떤 인지적인 업무에 있어서 우리를 이겨버리면 뭐처럼, 뭐와 같이, how, 얼마나 특정한 새 종이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는지, 멀려 정확한 위치를, 수천 개의 씨앗의 정확한 인지를 얼마나 특정한 새 종들이 기억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인지적인 업무에서 우리보다 동물들이 뛰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쓸 거야. Write it off as an instinct야. 자, 과학자들은 그것을 뭐로 무시해버릴 거야? Write off가 무시하다고 보세요, 여기서는. 무시해버릴 거야. 그것을 뭐로 써? Instinct, 본능으로 무시해버릴 거야. 뭐가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거네. 인간은 뭘 가지고 있는 거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동물은 뭘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 인간이 도구를 쓰는 건 뭐야? 발전을 하기 위함이고, 동물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 뭐야? 살기 위함이라는 거야. 생존을 따지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해놨지? 지능도 보는 때야 발전한 거 같아. 그렇지. 원래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야. 왜? 누구의 우월성 때문에? 인간의 우월성 때문에. 그지? 그럼 기술적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지.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뭐는 무시하고 있는 거야? 동물의, 그치, 동물의 지능, 동물의 도구 사용은 무시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그럼 동물은 여기서 예를 들어 스위치 파이어 뭐 1층에서 남동물 지능을 가지고 있다 예스몬이나 하면 뭐가 될까? 아,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붙으면 필자의 생각으로, 필자의 생각, 과학자들의 생각은 동물은 지능이 없다 그러면 맞는 거지. 그렇지. 과학자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맞는 거야. 왜냐면 과학자들은 지능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필자의 생각은 있다고, 필자의 생각, 이 필자 염장류 이 사람의 생각은 지능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과학자들은 지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대표적인, 동물들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인간이 과학자들인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좋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좋은 질문이야. 아주 좋은 질문. 와, 딱 맞췄네. 아직 남았네. 어, 은서야, 한 번만 더 봐줘. 머리 찌지 말고. 아, 찌지 마, 찌지 마. 나오고, 되고 있지? 응. 쟤, 그냥, 아, 쟤, 시계 나오네. 어, 나오네. 자. 자, 저는 애니멀입니다. 침스. 야. 와. 야, 침스를, 야, 너 좀 침스한테 영어 배우고 있는 거야. 아, 야. 아, 죄송해요. 자, 잘 빨리 봐. 자,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of language야.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저기 뭐야, 기술을 트릭으로 바꿨지. 언어의 트릭이요. 여기까지 해갔어. 언어의 트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이 영장류학자의 필자의 생각으로 돌아온 거지. 이건 기술이 아니야. 니네 속이고 있는 거잖아. 라고. 자, what the well has turned야. 자, 듀엘이 헤드텀도 명명한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 있으니까 와시되어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왜냐면 명명한 겁니다. 언어적인 캐스트레이션, 뭐라고? 거세라고. 언어적 거세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내가 여기를 왜 와시고 대시고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얘는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다고 보는데. 디우어. 어? 디우어. 그렇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지. 아, 오씨. 그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명명합니다. 그것을 이것으로.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왔어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사람은 언어적 거세라고 부른 거야. 그 즉 언어로 인해서 동물의 능력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방법, 뭐 하기 위해서 disempower animal, empower가 아니라 dis야. 능력을 그렇지, 능력을 줄여버리고 무시하고 힘을 빼앗아 버리는 거지. 동물의 힘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말로서 사용하는 방식 자체, 즉 어떤 방식,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식, 단어를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요, at the top, 꼭대기의 위치로. 아, 지금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 명사 두 개. 네, 명사 두 개 연결해 놓은 걸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방식 하나, 그리고 방식 하나. 그 방식이 뭐랑? 그럼 얘가 뭘 얘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언어적 거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언어적 거세와 동격인 부분인 것이. 즉 동물들에게서 권한을 빼앗는 것, 힘을 빼앗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꼭대기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언어적 거세라는 거예요. 이도 됐습니다. 그렇지. 마지막엔 언어적 거세의 정의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적 거세. 이게 제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같지? 아프지 마. 많이 아플걸?